미식하트는 미식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뭘 소개하려면은 먹거리 제품 소개 2탄 두 번째고요. 이제 앞에 있는 거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도라에몽 솜사탕이고요. 예. 칼로리는 48칼로리 정도 되고요. 설탕이 아마 들어갔으니까 아마도 합성 착향유하고 뭐 백설탕, 식용색소 뭐 등등 이렇게 들어가서 잘안 보여. 너무 작아가지고. 어쨌든 도라에몽 솜사탕이고요. 이렇게 들어있는 이거는 뿔통이에요. 예, 단단한 약간 좀 살짝 가벼운 뿔통 정도. 예, 되어 있고요. 솜사탕 제거해서 만든 PPO. 어쨌든 여기 숟가락 이게 아니고 포크죠. 제 잘못이네. 포크하고 이렇게 들어있는 솜사탕 제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제품 가격이 1,000원이에요. 여기서 산 건데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예, 마트에서 산 거예요. 저희 엄마하고 동생이 갔다가 산 거예요. 이거는 동생이 솜사탕 좋아해서 저는 솜사탕 같은 거잘안 먹는데 그래도 가끔씩 먹긴 해요. 자주는 아니어도. 예. 어쨌든. 예, 이거 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꽃갈콘 고소한 맛이라고, 예, 꽃갈콘 고소한 맛이라고, 예, 이거 보니까 여기 챌린지 한다고 있었거든요. 뭔진 모르겠는데 꽃갈콘 안에 행운번호 넣으면은 플러스 언어원 이거 2019년 10월까지니까 이번 내년에 10월 달이겠네요. 어쨌든 간에 QR코드 찍고 꽃갈콘 챌린지 미션 확인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예, 어떤 상품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게임도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것도 1,000원이고요. 예, 이것도 저희 동생이랑 엄마가 사신 거예요. 제가 산게 아니고.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제가 산 계란빵 믹스라는 제품인데요. 예, 이게 150g. 네, 150g에 687칼로리고요. 전남분 0.1%. 총 이제 9개, 계란빵 9개를 만들 수 있는 믹스예요. 그총 이제 12알 정도 네, 들어가는 12알, 계란 12알 정도 들어가고요. 총 9인분이고 한 봉당 3인분 정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3인분 정도 만들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계란빵 틀이 들어 있다고. 이 원래 예전에 어떤 분이 이걸 한번 해주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정기하는 12월 10일까지고요. 아직 한참 남았죠. 근데 이마트 가서 이거 1,000원에 주고 샀어요. 원래 3,000 얼마짜리인데. 예, 그래서 총두개 사왔거든요. 계란밥에서 두 박스 사왔어요. 두 케이스. 이거. 예, 두개 사왔어요. 총 18개 만들 수 있는. 예, 2,000원에. 네, 사왔어요.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이렇게 생긴 건가? 이거 이미지라서 이미지하고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전자레인지하고 오븐용이고요. 뭐 설탕, 뭐 식물성 크림, 뭐 말레이시아산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말레이시아산이라는 거고요. 식물성 크림은 물엿, 유화제, 산도조제제, 레시틴 소금하고 뭐 쌀가루, 덱스트린, 혼합제, 옥수수 전분, 뭐 탄산수, 나트륨, 제1인산, 칼슘, 탄산칼슘, 탈지 분유, 쇼트닝, 콩게임, 쇼트닝, 팽창제, 간장맛 시즈닝, 사과산, 전남분, 계란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있어요. 총 3봉날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칼로리는 이제 3개에 한 봉당 50g이니까 229g? 이니까 거의
687g? 네, 어쨌든 간에. 한 봉당 3개 나오니까 229 칼로리 3 나누면은 아마 나오겠죠? 687을 이제 딱 나눈 거니까 아무래도. 네, 이거 이마트에서 제가 1,000원 주고 샀어요. 오늘 가니까 이제 이마트 가니까 이제 네, 이런 이제 믹스 제품 같은 게좀 저렴한 게 많더라고요. 1,000원짜리도 있고 2,000원짜리도 있고 거의 케이크라든지 쿠키라든지 거의 대부분 다 2,000원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저렴하게. 원래는 2,000원 아니죠. 거의 3,000원, 4,000원 가까이 하는 제품인데. 진짜 저 깜놀했어요. 어쨌든 간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은콩 우유. 이거는 제가 6월 10일까지인데, 오늘 이제 촬영 날짜는 6월 8일이고요. 3일, 이제 촬영 날짜를 기준해서 3일 정도 남았고요. 예, 네, 어쨌든 영상은 아마 19일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미 없을 수도 있죠. 예, 네, 어쨌든. 쥐눈잉콩, 쥐눈잉콩이라고, 쥐눈잉콩이라고. 예. 그니까, 쥐눈처럼 보였다고 해서 쥐눈잉콩이라고, 잉콩이라고 하나 봐요. 서먹태도, 약콩. 어쨌든, 이게 이제 좀 이제, 예. 할인해가지고, 유통기한 얼마 안 남아서, 3일 정도? 예, 그래서 990원에 판매하더라고요. 이 촬영일 기준으로, 한 3일 정도 남았고요. 촬영일 기준으로 하면은 현재는 6월 8일입니다. 제가 잘못 눌렀어요. 6월 8일이고요. 6월 8일 8시 1분이고요. 이제 여기는 6월 11일 4시 52분까지고요. 근데 이건 유통기한일 뿐이지 소비기한하고는 이제 별 차이 없어요. 소비기한하고는 다르다 보니까. 네, 이거 다 먹으려고 어제 제가 리뷰한 거. 콤프라이트 이거 다 먹으려고 사왔어요. 저희 엄마도 이거 하나 사왔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동생이랑 같이 사서 1980원에 정가에 주고 샀어요. 그건 6월 17일까지라서 예. 거의 한 10일 그러니까 9일 가까이 정도 되죠. 예, 9일 정도 남아서 그래서 아무래도 그죠. 좀길 수밖에 없죠. 예, 오늘은 어쨌든 이거 먹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아까 소개 못해드린 건데 저희 아빠가 사온 이제 고양이 사료 캣츠랑이라는 2kg짜리 통에 드는 거고요. 예. 어쨌든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뭐 건강 뭐 연령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기존 사료 뭐 이렇게 바꿔주는 거 그런 것도 다 있네. 이거는 페이스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보면 사료에 뭐 들었는지 예 여기 다 있어요. 생후 3개월 이후 애완고양이용이라고 돼 있어요. 원래 이제 먹던 게 있는데 제가 깜빡했고 예그못 시켜가지고 예 그래서 조금 예 어쩔 수 없어서 제가 급하게 이제 하나 사오신 거예요. 그래도 6월 10일 날 제가 따로 해놓으려고요. 이게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기 때문에 1년하고 3개월이거든요. 18개월이면요. 아, 1년하고 3개월이란다. 1년하고 6개월이죠. 1년 6개월 정도.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20년 10월까지겠네. 10월 6일까지겠네요. 2020년 10월 6일까지겠죠. 어쨌든 간에. 이게 2kg짜리예요. 꽤 많죠. 보통 개고양이한테도 이 정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사가지고. 예. 어쨌든 이거는 저 가격 모르고요. 제가 산게 아니라 이거는 저희 아빠가 사신 제품이라 가격을 몰라요.
아마 인터넷에 보면 이런 거 아마 가격 다 나와 있겠죠. 저희 아빠는 얼마 주고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만 얼마 좀 넘게 주고 사셨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 정도 하는 거. 보통 2kg짜리는 아무래도 그 정도 하니까. 아무래도 그 정도 하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뭘로 만날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만간 야외차량 한번 갈 거라, 거기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긴 한데, 제가 한동안 못 갔어요. 답사는 갔다 왔는데, 하도 정신없어가지고, 촬영 못 가가지고, 어쨌든, 야외차량 한번 갔다 올 거고요. 통솔거리라고 혹시 아시는지, 아시는 분들은, 이제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혹시나 마산에 오시면 통솔거리라고 혹시 이름이라도 들어보셨는지, 한번 이제,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